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타파는 잠시 후 오후 3시경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날씨 전문가죠. 맹소영 기상전문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할 게 지금 태풍 타파가 어디쯤에 있는지 궁금해할 텐데 일단 태풍 타파의 위치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서귀포 남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보다 속도를 더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에 가장 인접하는 제주 서귀포 부근 한 90km 부근 그렇죠. 해상에 접근하면서 내일 울릉도 독도 부근 해상 오전까지 빠져나가는 그때까지 지금보다 속도를 2배 가까이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네.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태풍이 네. 흐트러지지 않고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힘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강도가 강한 태풍이고요. 크기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네. 전성기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강한 태풍이라고 하면 중심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 시속으로 따지면 150km에 해당하는 강한 네.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60km 시속 60km 속도의 바람 반경이 반경만 350km. 그러니까 네. 태풍의 끝에서 끝이 한 700km.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네. 강한 사이즈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제주, 여수, 부산, 포항, 강릉 주로 한반도의 동쪽, 남쪽이 영향권에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지역은 아예 바닷길, 그다음에 뭐 해상길 모두 두절된 상태죠.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비구름은요, 1차적인 네. 수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태풍은 중심 부근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태풍 중심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네. 특히 이번 태풍 타파의 경우에는 한반도 북쪽 상공에 가득 차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서 네. 더 강하게 발달을 한 영향이 좀 큽니다. 또 여기다가 어떤 지형을 만나느냐, 어떤 공기를 만나느냐에 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전국에 불규칙한 형태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충청과 전북,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간당 네. 뭐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네.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네. 제외한 지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이 지역으로도 앞으로 강한 바람과 비는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에는 아주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점 힘이 강해질 거다 그런 예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호 태풍이죠. 타파가 2016년 제주 그리고 영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그 태풍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네. 이 타파는 두 개의 태풍을 닮았습니다. 2016년 10월에 발생했던 차바와 차바는 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고요. 네. 지난해에 발생했던 2018년 10월에 콩레이는 강한 비, 호우를 동반했습니다. 예. 일단 태풍은 그 중심에 근접하지 않아도 태풍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 마련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전면에서 강한 찬 공기까지 만나면 강한 네. 비를 뿌렸습니다. 네. 제주도 지역에는 앞으로 400mm의 비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네. 이미 산간 지역에는 544mm의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지리산 산청에는 200mm가 넘는 호우를 지금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바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0월에 발생한 차바를 닮았습니다. 네. 지금 그 바람이 한 초속 40m 바람이 네. 앞으로 이제 더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네. 제주도와 여수, 남해안 지역 지역에는 시속 30m 이상의 강한 강풍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시속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기차도 전복시킬 만한 강한 위력적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는 전면부에 만들어진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의 중심에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비와 바람의 강도는 이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전에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죠. 거기 그곳을 강타해서 완전 물바다가 됐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네. 현재 부산 지역 역시 3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대비 태세를 갖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물론 뭐 찬 공기와 네. 만나서 강하게 발달한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부산 지역이 오늘 자정이 만조 시간입니다. 만조 시간과 네. 집중호우가 시간대가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차밭에도 울산 지역에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수 피해가 네. 많았었거든요. 물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소하천이나 바닷가 부근 같은 네. 경우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월파 가능성도 있지만 만조에 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항은 어제 오후 5시부터 항만을 폐쇄했고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항을 모두 중단할 계획입니다. 네. 뭐 타파가 어제 지나간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면 네. 뭐 물론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 피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강한 태풍일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키나와는 어땠습니까? 피해는 일본 남단 오키나와 피해 상황이 컸습니다. 부상자 네. 최소 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많게는 2만 8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야자키현에서 서핑을 하던 60대 남성이 4m 높이 파도에 휩쓸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 한 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날 오전 오키나와 도카시마 지마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47.7m로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오전에 120mm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네. 이 지역에 단기간에 내린 비로는 기록적인 폭우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실내,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무언가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늦고요. 일단은 네. 피해 지역에서 침수나 범람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르시면서 최신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이 전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시간대에 가장 태풍의 피해가 막심할지 극심할지 좀 그런 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역별로 예상 강우량과 네. 또 어느 시간대에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3시를 전후한 시간대가 서귀포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가장 제주도에서 인접한 시간이 되겠고요. 네. 빠르게 이동을 해서 부산 지역까지 직진해서 가로지를 때 밤 한 10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부근 해상까지는 내일 오전 9시면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사이 예상되는 강우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일 오전 강원 영동, 경상도, 전남, 제주도에는 100에서 250mm, 특히 태풍이 네.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전북에도 20에서 70, 네.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고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5에서 40mm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하고 또 오늘 중으로는 태풍 경보도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정보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어느 태풍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만 가을 태풍이 또 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을 태풍이 더 위험해 보인다.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 피해를 냈던 태풍들이 대부분 가을 태풍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지금 육지에서 대기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서 선선한 날씨가 좀 묻어나는데요. 네네. 수온, 바닷물의 수온, 바닷물의 개전은 좀 한 템포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을 강하게 발달시킬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 부근까지 수축을 하면서 네. 이때 발생하는 태풍의 길목을 우리나라 대한해 앞쪽 일본과 우리나라 네. 사이 해안으로 트여주는 것도 있고 또 이번 경우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한 자리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차게 된다라고 하면 네. 보통 공기는 성격에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 강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이 좀 바람도 강하고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강한 위력의 태풍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태풍 타파 관련 소식은요. 저희들이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